서기 647년 신라 진덕여왕의 즉위를 반대하는 일부 대신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김유신은 이를 토벌하는 임무를 지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궁성 쪽으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반란군 비담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유혈이 있다고 하니 이는 틀림없이 패망할 징조다. 이에 토벌군의 수장 김유신은 작은 꾀를 내는데 불을 붙인 허수아비를 연에 달아 하늘로 띄우며 군사들에게 말하길, 어제 저녁에 떨어진 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으니 진덕여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결국 김유신은 연을 이용한 영리함으로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며 싸움에서 승리한다. 음력 1월 1일 설이 찾아오면 동네 곳곳에서 날리던 전통 민속놀이 연날리기. 우리나라의 연의 종류는 자그마치 100여 종에 이르는데요. 형태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방패연, 꼬리가 달린 가오리연, 사람, 동물 등 제작자의 창의성에 따라 만드는 창작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기 쉬운 가오리연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연을 이루는 3대장이 있습니다. 한지, 살, 줄과 얼레죠. 먼저 종이는 우리 전통종인 한지가 좋습니다. 한지는 닭을 주 원료로 만들어서 닭종이라고도 하는데 가볍고 질겨 바람을 잘 견디고 섬유질이 풍부해 쉽게 망가지지 않죠. 최초 제작 시기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사세기경 불교가 전해져 들어오면서 이 재지술도 함께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가 꽤나 이쁘죠? 주로 한지는 그림이나 글씨를 쓰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생활용품이나 장식에서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로도 많이 활용되었어요. 연의 피부가 한지라면 살은 이 한지의 뼈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엔 마른 대나무가 가장 적합한데 수분이 적어 가벼우면서도 탁월한 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줄은 얇으면서도 강한 실이 좋습니다. 가볍고 질긴 명주실이 가장 좋지만 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적으로는 무명실, 배실 등을 이용해요. 집에 있는 실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을 감고 푸는 얼레는 나무로 만드는데 감고 풀기만 수월하면 뭐든 상관없겠죠. 그럼 시작해보죠. 이 한지를 자세히 만져보시게 되면 앞면과 뒷면의 차이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연에 날릴 때 윗면에 해당할 거고요. 반대쪽을 만져보면 살짝 거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연의 아래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연을 고정시키는 살이 붙는 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글씨를 쓰거나 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연의 위쪽 면, 이 부드러운 면에 글씨를 써주셔야겠죠. 하셔야 될 점은 종이에 직접 풀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에 직접 풀칠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푸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살의 겉대라고 부르고 반대쪽 좀 누렁고 윤기가 없는 부분은 속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대 부분에 풀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종이에도 풀칠을 해줄 겁니다. 이 허리살은 가오리연에서 중심살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서 강한 고정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때 이 허리살은 연이 바람을 받았을 때 좌우로 균등하게 바람을 빠지게 해주면서 한쪽으로 치우쳐 돌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완성입니다. 연은 크게 네 가지 힘을 받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양력을 알아볼게요. 연은 바람을 타고 날게 되면 받음각에 따라 연을 중심으로 연의 앞면과 뒷면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 방향이 달라집니다. 연의 받음각이 공기의 흐름 방향을 살짝 아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이때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아래로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즉 연을 위쪽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양력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바람의 세기, 그리고 이를 느끼고 움직이는 손끝의 움직임은 매 순간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바람과 나의 감각이 일치할 때 연은 하늘 높이 날게 되죠. 아마 연을 날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을 만들며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잊혀질 거예요. 연을 날릴 때에는 액 또는 송액이라는 글을 써서 날렸다고 해요. 나쁜 액을 멀리 날려보냄으로써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했던 건데 연이 떨어지면 바로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차라리 행복을 빌면서 멀리 날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어찌 되더라도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